오늘은 4분 너바 소식. 고고! 카이리 어빙은 댈러스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중국 스포츠 브랜드인 안타이 농구화를 신고 있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빙은 바로 다음 달인 7월 드류리그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바리 스미스는 제임스 하든에게 휴스턴으로 돌아오라고 말했고 그가 휴스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 사람들도 하든을 여전히 사랑하며 하든은 분명 집처럼 느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휴스턴 구단의 하든 영입이 무산될 경우 카이리 어빙을 노릴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네요. 데미안 릴라드의 차기 행선지로 가장 유력한 곳은 마이애미라고 하며 그 다음 유력한 팀들은 브루클린과 뉴욕이라고 합니다. 뉴욕 구단은 칼 앤서니 타운스 영입을 위해 줄리어스 랜들과 드래프트 픽 보상 등을 패키지로 하여 트레이드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에릭 스포엘스트라 감독은 마이애미 마스코트인 버니가 코너 맥그리거에게 강펀치를 맞고 쓰러졌어도 다음 5차전에 복귀하듯 그것이 팀 마이애미의 터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일러 히로가 결국 5차전에도 결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케빈 러브와 그의 와이프가 최근 첫 아들을 가지게 되어 아빠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미 버틀러는 최소 파이널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번 시즌 시작 때부터 NBA 우승이 목표였기 때문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나 분석 자료들과는 상관없이 덴버와 경쟁할 것이며 한 경기 한 경기 승리를 따내는 것에만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네요. 니콜라 요키치는 현재 파이널 시리즈에서 스크린 어시스트, 디플렉션, 루즈볼 리바운드, 컨테스트 샷, 그리고 평균 블락 부문에서도 1위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는 선수네요. 요키치는 5차전 경기에 대해 굉장히 큰 기회지만 절대 감정적으로 돼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이겨야 하는 단 한 번의 경기라는 생각으로 준비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자말 머레이는 요키치의 실링이 아직 더 남았다고 믿는다는군요. 그리고 머레이는 자신이 2021년 ACL 부상을 당했을 때 클레이 탐슨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네요. 마이클 말론 감독은 3대1로 시리즈를 리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선수들이 긴장감을 풀게 되는 것이 최고로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하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굶주린 자세로 5차전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네요.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팀 마이애미에 대해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상대했던 팀들과는 달리 마이애미 선수들은 지칠 줄 모른다고 말했으며 항상 최대치로 경기에 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5차전 경기에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도 말했네요. 또한 그는 덴버 어시스턴트 코치인 데이비드 아델만에 대해 공격 전술의 마법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프레드 밴블릿은 22.8밀리언 달러 규모의 플레이 옵션을 거절하고 이번 오프시즌 FA 시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휴스턴 구단과 링크가 되어 있다는 루머가 있으며 휴스턴과 링크된 또 다른 선수들 명단으로는 크리스 미들턴, 브룩 로페즈, 딜런 브룩스, 캠 존슨이 있다고 하네요. 오스틴 리브스가 지난 주말 아칸소의 한 바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루머가 있었군요. 알렉스 카루소가 자신의 SNS에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 트로피를 포스팅했네요. 파울로 방케로는 최전성기 시절의 샤키루닐과 드와이트 하워드 중 어느 선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신인 때부터 도미넌트함을 과시했던 샤키루닐을 선택했네요. 안드레 드러먼드가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라커룸에 앉아 빌리 도노반 감독이 말하는 걸 듣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하며 그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했다고 하는군요. 테니스 간판 스타 노박 조코비치는 23번째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이후 코비 브라이언트의 맘바 멘탈리티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는 정신력의 힘을 믿는다고 하네요. 미러키에서 수석 코치직을 맡은 적 있는 찰스 리가 수석 어시스턴트 코치로 보스턴으로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4분 너바 소식 끝!